유채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한 행복을 찾고 싶으면 유채꽃밭으로 오라던 식구가 떠오르는 꽃. 유채는 배추과 두해살이풀의 하나입니다. 야생종 배추와 양배추의 자연교잡종으로 노란색 꽃이 피며 종자는 기름으로 많이 쓰여서 유채라는 이름이 생겼죠. 봄날의 햇살이 내리쬐는 천변의 유채꽃밭에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만연한 노란색 물결이 황홀하기까지 한대요. 명랑과 쾌활이라는 꽃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꽃, 유채꽃.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유채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유채는요, 기름유자에, 그렇죠, 채소채자입니다. 우리가 유채 그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채 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를 그냥 유채 꽃 그리기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쉽게 유채 꽃 그리기 한번 해보죠. 네, 유채꽃을 그리기 위해서는 생태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꽃의 형태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유채는요, 꽃은 노란색으로 원추 화서를 가지고 6개의 수술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그냥 형체를 좀 대충 한번 여러분에게 그려 보여드릴게요. 이 꽃이 이렇게 10십자로 핀다고 그래서 이렇게 10십자 형태로 핀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십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십자화에 속하는 그런 꽃입니다. 여기에 수술이 6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모여서 핍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옆모습도 있겠죠, 당연히. 또 옆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거 먼저 보여드리냐면, 꽃잎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 형체의 모양을 자꾸 사람들이 그리는 데 있어 제멋대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예, 이렇게 예. 모양을 좀 알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모양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꽃받침이 있고, 이렇게 꽃이, 예, 갈라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잎사귀가 어떻게 나느냐. 꽃잎,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랍니다. 이런 식인데요. 그리고요, 예, 사실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콩처럼 생긴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씨앗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를 각자 이름을 붙여보면요. 여기에 수술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수술이.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하느냐면, 이거를 이제 제가 물감을 통해서 그려볼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두각이라고 합니다. 콩처럼 생겼지만 뿔처럼 위로 좀 이렇게 들려 있어요. 이걸 그래서 두각이라고 그러고요. 요것을 화판이라고 합니다. 꽃잎이에요. 근데 이 화판은 전부 몇 개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잎입니다. 네 잎. 꽃잎은 네 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형 형태로 벌어졌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십자화과에 속한다고 그랬죠? 네. 열 십자로, 모양으로 그 꽃이 핍니다. 그래서 십자화과에 속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꽃수술은 그 안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총 6개인데, 꽃수술은 총 6개예요. 그런데 이 6개 중에 4개가 크고 2개가 짧습니다. 네. 어쨌든 꽃수술은 6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추형으로, 약간의 원추형으로 이렇게 피는 이 꽃의 형태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형, 꽃의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화형은, 그렇죠. 그 원추. 원으로 된, 그렇죠. 뿔처럼 생긴 원추화서라고 합니다. 꽃차례가 그렇게 핀다는 얘기죠. 꽃이 필 때, 네, 원추화서. 이 원추화서로 꽃이 피어난다는 걸 알면 그리기가 좀 쉽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를 이제 옆에서 바로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색을 넣으면 여러분이 모양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색을 넣어서 한번 옆에서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을 넣어서 그리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모양을 이해해야 그림을 그릴 때좀 수월하겠죠? 야, 일단 위에 꽃수술이 원추 형태로 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데서 이렇게 꽃이 나기 시작을 해요. 네, 이렇게. 그래놓고 또 어때요? 옆에서 또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꽃 화포 봉우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놓고 요 옆에서 이제 전부 뭐가 나요? 네, 꽃이 자라기 시작을 하겠죠? 네, 요게 화포입니다. 요 화포고 여기에 이제 꽃이 매달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위에 요거는 전부 꽃 몽우리들 있죠? 화포가 위에 쫙 뭉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화병이겠죠? 예, 화병이에요. 꽃 줄기입니다. 화병, 예, 꽃줄기고요. 네, 그래놓고 또 뭐가 있느냐면 두각이 있습니다. 두각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콩과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두각이 있는데, 그 두각은 뭐냐면 이렇게 줄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콩처럼 이렇게 메어 달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유채꽃밭에 가면 이거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메어 달려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예, 매어 달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콩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 꽃줄기 밑에 있죠. 네, 이렇게.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두각이라고 합니다. 예, 요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꽃잎은 십자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황색에다가, 예, 이렇게 선황색을 만들어가지고요. 노랑색 중에 선황을 만들고 끝에 저기 주황색을
우리 그 주표라고 하는데 그걸 좀만 찍어서 꽃을 열 십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네 개. 이렇게 이거를 뭐 5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래 이거 4판입니다. 네 개입니다. 이렇게. 네, 이것이 이제 연모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색깔이 잘 나라고 이렇게 연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안핀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요거를 그리는 거를 제가 다음 바로 뒤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꽃받침은 당연히 네 개입니다. 왜냐면 꽃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이렇게 꽃받침이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형체를 여기에다 붙일 거예요. 워낙 야,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색깔을 좀 진하게 썼지만 워낙은 노란색입니다. 야, 이 꽃을 요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 모양새가.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술은 좀 마른 후에 거기에 흰색으로 네, 흰색과 선황색을 좀 섞어서 그 안에다 찍어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찍어주지 마세요. 그냥 두개 정도가 이렇게 찍어준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섯 개를 다 찍을 수도 없고 또 물론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잘 않지만 네, 이렇게 좀긴 것들은 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물론 여기에 잎사귀도 있습니다. 잎사귀도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잎사귀는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자면 국화와 모란 있죠? 모란의 잎사귀의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면 돼요. 그 너무 뾰족하게 그려도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쪽 면에 조금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네.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새는 어느 쪽으로 됐든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 알아보시고요. 그럼 바로 뒤에서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